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중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죠? 오늘 중국 증시가 마감할 때 일단은 중국 증시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플러스 0.21%, 0.05로 마감을 했고, 오늘 이 중국 증시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 증시를. 일단 중국 증시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를 봐야 되는 것이, 오늘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발목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잡았던 것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중국 증시도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요거는 이제 일봉이죠. 일봉인데요. 보시면 장중에 이제 빠졌다가, 장중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앞에서에 대한 이런 추세를 오늘 다시 한번 더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는 30분 봉이죠. 나쁘지 않았고, 자, 5분 봉, 오늘 5분 봉도, 자, 뭐, 보면 오전에 좀 빠졌다가요, 그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장중에 또 빠졌다가,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자, 결국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GDP 관련해서 이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GDP를 좀 해석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리를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얘기도 뭐 중요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이 GDP라는 게 이제 산업총생산이잖아요. 산업총생산.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제조업이라는 이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 앞으로는 경제성장률을 계속적으로 7%, 8%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또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요 뒤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더 7%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또는 8%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7%로 빠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착륙됐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기억나시죠? 주식하셨던 분들. 연착륙될 것이냐? 경착륙될 것이냐?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지금 이제 6%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지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GDP 같은 경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산업에 대한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흔히 이머징 마켓 또는 글로벌 개발 도상국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점점 이 중국에 대한 산업 구조도 선진국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중국을 대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GDP가 아니라 소비지표. 중국이 이 소비지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이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의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인구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을 하나의 소비자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국의 소비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냐, 아니 부정적 발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얼마만큼을 생산해내고 있고 지금 어떻게 경기가 어떤지는 그거는 사실상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요거 때문에 오늘 악재가 크게 꼈다, 요거 때문에 내일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오버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초안이 작성됐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원 통과를 못했습니다. 통과를 못하면서 다시 연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미국이 영향을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서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이 스몰 딜이라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 거거든요. 반등이. 그냥 요런 자리에서에 대한 지지를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뭐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지금 여기에서 꼬꾸라진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안녕하세요, 유재성님. 올라간다고 볼 수, 이 빠진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 이 뭐랄까, 이제 이런 미국 증시가 지금 밑에서 악재를 딛고 올라온 거잖아요. 미중무역 협상이 안 됐다면 여기서 더 빠지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악재를 딛고 해결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자, 국내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 2050에 2060포인트가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런 자리들. 여기에서 이 증시가 이렇게 꼬꾸라진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요, 사실. 지금 여기서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파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매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개별주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대신 가격적인 메리트 중요하다라는 부분, 순환매라는 단어를 좀 붙이겠죠. 순환매라는 단어까지 기억을 하시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순환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뭐랄까, 이제 개인 주도의 순환매는 어때요? 뭐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관 장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 장세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낙폭과대가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선매수가 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각도를 크게 올리는 종목군들이 간혹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실적이라는 이슈를 미리 선 반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오늘 외국인 매도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는다. 어차피 지금은 기관 장세다. 기관 장세. 그 기관 안에서 연기금이 상당히 단단한 역할을. 그러니까 연기금이 직접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규모 굳이 크거든요. 클수록 추격 매수를 하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보다는 적극적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서 이 위에 거를 사야지 올라갑니다. 밑으로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주가는 빠지죠. 왜냐하면 밑에 호가를 사는 거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밑에 거를 많이 사주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기관 애들이 위에 거를 슈팅을 하면서 주가를 조금씩 반등시킬 수는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50, 2060 지금 자리에서 기관이 다시 한번 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자, 21일이죠. 21일.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갤럭시 폴드가 일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보니까 얼마라 했어요? 230만원 정도 되던데. 뭐 230만원 주고도 살만하겠죠. 하니까 지금 다시 일반 판매를 넘겼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에 대한 입장이 한번 돼봐야 돼요. 삼성에 대한 입장이. 자, 일반 판매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예약 판매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예약 판매를 하다가 왜 지금은 일반 판매로 바꿨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자, 예약 판매를 했을 때는 얘네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초도 물량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만큼만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LG는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갤럭시 폴드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죠. 폴더블을. 삼성도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했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예약 판매를 했는 것은 아, 몇 명이 산다고 했다. 만약에 뭐 10만 명이 산다. 그러니까 10만 개만 찍어내는 거죠. 판매를 하고. 그죠? 사전 계약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 판매를 글로벌적으로 해왔죠. 근데 일반 판매를 돌린다는 건 뭐예요? 아, 자신감 붙었다. 야, 이거는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 시장 반응이 좋다. 긍정적이다. 이 말인 거죠. 지금까지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장 반응이 좋다. 괜찮다. 괜찮네. 이거 좀 되겠다. 판단이 섰다는 얘기죠. 전략적인 마케팅에 대한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이 2차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갤럭시 폴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분석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 번이 갤럭시 폴드 관련해가지고 그림도 보고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보기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일반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요게 한 섹터군을 형태를 띠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주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래서 요런 뉴스가 앞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자, 그런 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 폴더블은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폴더블 여기 공개 방송에서도 폴더블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갤럭시 폴드 뭐 그죠? 여기에 혁신일까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같이 봐가면서 그때도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집어들였는데 자, 이 유튜브 다 구독하기 하시고요. 자,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딱 힌지가 나오는데 오늘 힌지 관련주가 올랐죠. 힌지 관련주가 갤럭시 폴드 힌지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KH바텍 이런 것들 지금 9월 11일 이후에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섯 번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게더 이상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꾸준하게 이제 지켜봤던. 지금 여기서 거의 더블 가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퍼센티지 보면 한80% 정도 올라왔던데. 좀더 넘어갈 수 있겠죠, 시세가. 지금은 하단에 보시면 기관 애들 냄새를 맡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 이 KH 바텍이요.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둘다 분기 실적이고 반기 실적이죠. 이건 누적이고 이거는 분기 이딱이 분기만 보는 건데 자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이거죠. 여기에 작년에 적자였어요. 작년에. 그리고 누적으로도 적자였죠. 갈로 쳐져 있는 건 적자란 뜻이에요. 근데 올해도 반기로 봤을 때는 이게 요번에 4, 5, 6월 달에 실적이 41억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플러스. 그러니까 누적을 딱 보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누적을 보면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 말은 1분기 때 어떻게 했다? 1분기 때도 적자였다니.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올라오니까 뭐 42억 정도 기록했겠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요번에 누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요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3분기는 환율의 효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의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지금 좀더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기관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급의 특징이
기관 애들은 이런 식의 조정을 주지 않죠. 그럼 조정을 어떤 식으로 줘요? KMW 아시죠? 얘네들이 조정을 어떻게 줬어요? 자, 조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조정이 들어오죠. 이게 수급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여기서의 급락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그림 자체를 이쁘게 개인들이 꼬셔가면서 그림을 좀 그려볼 겁니다. 자, 지금은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리는 자리고, 신규 매수는 상당히 조금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쉽게 예전처럼 다시 한번 빠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월봉상에서 125일선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선은, 요게 125일선이면 10년 동안의 주가, 평균 주가예요. 10년 동안 평균 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근데 그 자리 밑에서 지금 움직이네, 밑에서. 그런 말은 뭡니까? 요게 추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말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캠트로닉스, 그죠? 이런 것들도 시세가 좀 붙었죠. 오늘 신고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OLED 장비주들,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건 이제 반도체 장비 유진테크는. 장비주들 봐야 됩니다. 뭐 SF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여기 안 적혀 있는 장비주도 있어요. 좀 봐야 됩니다. 삼성 관련. 그리고 FPCB. 자, FPCB가 제일 잘 나갈 때가 이 스마트폰 많이 팔릴 때입니다. 인터플렉스가 지금 오늘 바닥에 8% 지금 들어올렸거든요. 요게 앞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삼성이 납품을 하고 추가로 애플에 납품했을 때 주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왜 빠졌어요? 삼성이 배신이야, 배신. 너희가 왜 애플에 공급을? 야, 너 그 물량 빼. 우리 물량 다 뺀다. 빼고. 그죠? 그리고 쫙 빠지잖아요. 삼성 때문에 여기 기술, 그, 시설 투자도 했었는데, 여기 어쩔 수 없어요. 협력 밴드들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제 바닥 다지고 지금 다시 반등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인터플렉스 말고도 BH, 뭐, 이런 것도 그림은 상당히 이쁩니다. 지금 BH는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상당히 있는 기업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킷트, 뭐 이런. 코리아 서킷하고 인터플렉스는 같은 집안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 FPCB 관련은 지금 BH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강타했다. 미세먼지. 우리가 미먼병이라고, 미먼병. 줄여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좋다 하면 미세먼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에어 비주얼.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좋다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좋다고 하면 몇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 뭐, 50 단위가 뭐, 그 정도면, 괜찮네, 좋다, 이렇게 하고. 근데, 요게, 100을 넘어가면 이제 좀 빡시죠. 100을 넘어가면 좀 안 좋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캐나다 이런 데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캐나다. 우리가 50 넘으면 좋다 하거든요. 캐나다 같은 데 가면 10에서 20입니다. 10에서 20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지금 눈이 지금 오고 있어요. 춥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만큼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지도를 조금 그려봐야 됩니다. 이것도.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포항을 항상 그려줘야 돼요. 포항.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중요한 산을 조금 그려봐야 됩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 요거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백산맥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산맥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소백산맥이죠. 좀 갈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쪽이 또 공기가 좀 좋습니다. 강원도 쪽에. 속초, 뭐, 속초, 양양, 요즘 요런 쪽이 이제 공기가 또 좋아요. 강릉, 요런 쪽에. 요게 바람이 여기서 요렇게 내려올 때, 요 바람은 뭡니까? 요건 이제 시베리아산 고기압이에요. 이 공기는 어때요? 이 공기는 춥죠? 추운 바람이에요. 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대신 이 공기는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춥다! 이게 다예요. 공기가 산뜻하죠? 그게 막 뭐 이렇게 탁한 공기가 아닙니다. 추운 데서 날아오는 겁니다. 요렇게 날아올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태풍이 못 오는 것도 왜 못 와요? 여기 시베리아에선 고기압이 요즘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 태풍이 올라가다가도 요 고기압이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을이나 봄에는 요 옆에서 어설프게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북서풍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황사바람이에요. 황사바람. 근데 요즘 황사바람이 이제 미세먼지로 바뀌죠. 왜 바뀝니까? 여기에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해서 상하이 그리고 북경이 안에 여기 있잖아요. 내륙에. 근데 공장을 여기에 어디에다 옮기냐면 이쪽으로 다 옮깁니다. 해안 쪽으로. 중국 이게 비전 뭐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쪽으로 공장을 다 옮겨요. 이 미친놈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쪽에 공장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냥 이쪽 다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또 어디입니까? 여기 중국이랑 이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도 엄청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누구 때문에? 얘들 때문에요. 중국 때문에. 중국의 국경 지역에 다 공장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국경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래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미세먼지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까지 가느냐.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3월 때까지도 미세먼지 얘기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이 기자가 미세먼지 관련주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선동하는 행위라 봅니다. 이 3월 때까지 이렇게 안 가죠. 겨울에 추우면 미세먼지 얘기가 싹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라 봐야 돼요. 계절성.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지금 앞에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계절성은 결국에는 많이 움직일 때가 11월 달까지예요. 10월 말에 11월 달.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관련주는 순환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주건 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적을 조금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왜냐? 10월달 말에서 11월 초는 계속 이제 실적 발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미세먼지 관련주 안에서도 갈릴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더 가고 어떤 걸 못 가고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판단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닉스 이런 기업들은 상승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왜 눈여겨봐야 돼요? 결국 위닉스라는 기업은 판매를 하잖아요. 공기청정기나 우리가 뭐 최근에 세탁기도 만들더만 그런 거나 뭐 가습기 뭐 이런 식으로 백색 가전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 가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이 미세먼지 말고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 자체가 밑에서 기관 애들도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이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모펀드나 투신 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말고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군 그런 것들은 상승에 대한 뭐랄까요. 한계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는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1월 초에서 11월 중순 대신 요거는 계절적인 순환매로 생각하자.
그렇게 판단하고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면 꼭 끝물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이런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걸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뭐 빵 슈팅했다가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자. 이 위닉스도 우리 회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방에서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선점을 해야 돼요. 선점을. 그래야지만 항상 수익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가 김정은 백마 타고 등반. 야,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 좀 놀랐던 게 말 학대죄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김정은이 살이 말쩍이 말쩍더라. 백마로 이제 타고 등반했는데, 자, 미국 공군이 정찰기로 현재 오늘 또 감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협주가 다 빠졌어요. 경협주가. 다 빠졌습니다. 바래요. 바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경협주가 이대로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공군이 정찰기를 띄운다는 것을 우리가 세력들은 알았을까? 아니거든요. 몰랐겠죠. 김정은이가 말을 동반해가지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불확실한 부분 자체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불확실함 안에서 세력들은 잔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작은아마 정말 작은 호재가 하나라도 터진다면 그것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그 작은 호재라도 넣을 수 있는 여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얘기 나오는 게 뭐였어요? 실무회담을 재개한다. 또 한 가지 더 뭐 있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뿜뿜 하는 거죠. 지금만. 계속. 대신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초라든지 작은 뉴스만 발생하더라도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보유자들은 보유하셔야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경협주 하시는 분들 제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올라갈 때 사는 거 아니다. 언제 사야 된다. 빠질 때 들이대야 합니다. 왜? 어차피 경협주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오로지 차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차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인 거고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내일 당장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성이 좀 생겨야 됩니다. 경협주는. 만약 공략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가격적인 부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빠지면 그때 한 번 더 들이대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가 한 개가 지금 뻥 나가지고 이 차트를 잠깐 닫고요. 자, 지금 읽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항상 하면 다들 조용하신데요. 다들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집중한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네. 자, 요런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하루하루를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이제 바뀌잖아요. 가변적인 겁니다. 내일 당장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우리가 이런 시장의 흐름은 알아야지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저 나름의 루틴이라고 해야 되죠. 저의 리듬, 그런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뭔가 이제 대응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준비되어 있으면 대응이 상당히 뭐랄까 좀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알고 시장을 내일 시장을 봤을 때 이해를 할수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시장에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을 그냥 들이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아니 내 종목 모르면 되지 뭐딴거다 빠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상당히 무식한 얘기죠. 내 종목만 가면 좋죠, 물론. 근데 그게 안 된다. 확률적으로 어렵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프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이 아프면 일이 제대로 돼요?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차피 시장 안에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 비실비실거리는데 그 앞에 안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겠죠. 평소 때보다. 또는 시장이 좋으니까 좀더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오늘 하루에 꼭 정리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뭐 유진테크, 뭐 지금 SFA, BH, 이 밑에 거는 글씨를 못 고쳤네요. 앞서 BH 이런 거는 좀 바라고 했죠. 자, 이게 몇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또 최근에는 또그 왔던 종목이 또 오고 왔던 종목이 또 옵니다. 이런 것들도 시세가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 FPCB 관련인데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FPCB에 3대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BH, 그 우리가 이제 점유율로 따 인터플렉스가 막강했죠, 사실. 인터플렉스가. 두 번째 이제 BH. 그세 번째가 이제 뭐냐, 유프렉스라고요, 유프렉스. 아, 유프렉스 있나 모르겠네. 유프렉스 이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이제 개 똥주가 다 됐죠. 이미 이제 똥주가 다 돼버렸고 예전에 또 플렉스컴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됐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런 BH는 스마트폰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SFA. OLED 관련해 가지고 좋은 뉴스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시세가 살아 있어요. 자, 그리고 유진테크 이런 것들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서 장비주들이 지금 계속 반등 나오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앞에 있던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유진테크도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젠벡스. 젠벡스도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립선. 우리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전립선 비대증.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파킨슨 질병.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게 12월 달에 12월 4일하고 5일 날 이제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젠벡스가 발표를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슈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임상 3상인데요. 지금 임상 3상 관련해가 11월 달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으로 좀더 지켜보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뭐 차트 왜 이리 자세히 안 가르쳐 주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거는 가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종목군들 개별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서 두 번째로 할게 메가 트렌드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앞서 방송을 다들 보셨을 거고, 방송을 보신 분들 계시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게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아까 4시부터 4시 반까지 했던 것이 녹화 방송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때 항상 좀 사고를 좀 전환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고를 전환해서. 그냥 오늘, 예를 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중국이 GDP를 6.0%를 발표했대. 이거가 악재죠. 지금 악재죠. 근데 여기서 딱 악재, 요렇게까지 딱 끝나면, 요거는 이제, IQ 100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 항상 머리를 좀 굴려야 됩니다. 빠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후에 나타날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중국의 GDP가 6.0%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그러면 악재를 발표했으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정책의 기대감. 그죠? 그또뭐 있을까요? 아, 중국도 지금 제조업이 막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쪽이 발달하기보다는 뭔가 얘네들 산업 구조가 혁신이나 또는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과도기적 형태를 좀 띠고 있구나. 예전에 중국이 다시 한번 GDP가 10%까지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 상황을 유지하든지 조금 빠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예전처럼 9% 갈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냥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도 점점 뭔가 현대화를 거치면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중국 말고 그 북한이 개발한다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개발했을 때 얘네들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GDP는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좋게 나타나려면 제조업이 부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해서 GDP 마이너스라고 해서 독일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의 전환이 될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방송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비교하면서 대형주가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려라.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려라. 월드만 수익 난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비교를 보면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OCI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뭐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OCI도 65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면 정말 10분의 1 토막 났어요. 10분의 1 토막. 66,900원입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도 32만 5천 원에서 이 자리까지 빠졌으니까. 제 이때 2007년도 이때 했던 얘기가, 아, 야, 살거 없으면 대우조선해양 사면 되지. 뭘 고민하냐?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주가 엄청 좋았죠.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감자도 했고요. 거래 정지도 당했어요. 이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주식 시장만큼 유행이 빠른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사고를 한번 전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느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어느 누구한테는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성격이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변하는 걸 싫어해요. 변하는 거를. 왜냐? 변하면 또다시 내가 거기 적응해야 되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그 주식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이거를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시장을 떠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참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 대형주가 안전하지만 않더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군이 있더라. 이건 개발을 우리가 발견해내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그런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조금 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시장의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아까 전에 그 아이디 몇 분은 제가 회원분이고 아는 분들인데, 실제로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에도 만났었고. 근데 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그몇 분은 나이도 어려 보이세요.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어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정말 60대 이상의 산유물처럼 뭔가 그분들이 막 정말 도 닦듯이 바둑에 한수한 수를 뜨듯이 막, 막 이래가지고 그 증권사에 전해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이 곧 정보 나온답니다. 보유하고 계십시오. 알았네. 하고 들고 있으면 상한가 세 방씩 팡팡팡 8방 팡팡팡팡 이런 식으로 갔죠. 그 정보가 미리 노출되면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점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주로 주도를 할수 있는 섹터군이 대형주 이런 게 아니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상당히 유행에 민감한 시장이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주도주와 테마주인데, 우리가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 그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 근데 테마주는 테마 이런 분들 계십니다. 테마주에 뭐 돈이 만약에 우리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 테마주에 1억을 태워버리는 분들 계세요. 테마주에. 요거는 상당히 잘못된 투자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급락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려면 시간이 엄청 한 10년 이상 걸려요.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그 1억을 만약에 여기에 내가 1억이 전재산인데 1억을 테마주에 태웠다. 이런 분들이 뭐라 하시냐? 결국에 나중에 되면 야, 주식 그거 진짜 씨, 뭐 같더라. 주식 할 필요도 없고. 전문가 그것도 사기꾼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니, 1억 태운 놈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예요. 자, 반면에 주도주는 뭐냐면, 주도주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식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볼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 업종이 가겠구나. 이 업황이 움직였구나.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전기차가 처음으로 막 얘기 나올 때, 전기차, 미래차, 전기차, 뭐, 전기차 가겠다. 그죠? 그, 갔잖아요, 지금까지. 전기차 가겠다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도, 전기차 가겠다.
갔어요. 2016, 2017년부터 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일 것이냐? 그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돌아서겠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성문전자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1,5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배가 쳤습니다. 1000% 올랐어요. 인생 종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다시 한번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방울처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런 종목에 내가 1억을 태운다. 그건 안 되죠. 항상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변하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가보자. 전기차 가보자. 그래. 분명히 된다. 산업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 땡겨서 2억을 태웠습니다. 그건 욕할 수 없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른 잘한 판단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 주도주를 사는 거잖아요. 산업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항상 그 먼저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그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시황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머리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종목을 컬렉트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IT 중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이런 반디국시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이슈화가 되고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내가 100% 태워놔둔다. 그거 긍정적이라는 거죠. 크게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테마주에 이런 식으로 이제 100%씩 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선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꼭 깨야 됩니다.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종목을 선택할 때 항상 선별적으로 주도주 섹터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오르면 뭐 그만이지.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확률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 항상 보면 이 뒤에 조종파도 요거를 먹으려고 여기서 공략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죠. 앞에서 올라가는 이 파동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등장하고 바뀌었다. 응?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자리에서 또 주가가 바뀌었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 왜? 업황,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올라갔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이 늘어나면서 주가 여기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바뀌죠. 다시 여기가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NC소프트도 리니지를 출시하고 난 다음 2017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바뀌고 이제 안 내려오죠. 여기가 안 내려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하는 그것이 바로 메가트렌드예요.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보면 안랩이나 이런 것도 보세요. 지지율 1위 됐다. 그 다음에 토론했는데 토론에 망쳤다. 쫙. 반기문 씨 귀국했다. 와, 이제 대선 행보한다. 올랐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대선 불출마한다. 이제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 막 선거운동 한다고.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져요. 시대의 흐름이 시세를 만든다. 그리고 시대의 요구가 대응주 만들고 시대의 혁신이 바로 우리의 인생 종목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트렌드에 대한 변화, 트렌드는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수소차 같은 2018년 12월 19일 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면 이런 수소차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죠. 급등을. 이렇게 또 5G도 미리 1월 4일로 공부를 하면 여기 공부를 하고 또 이런 5G들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독립운동은 안중근.
5G는 안중기, 안테나 기지국 중계기 다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또 폴더블 9월 11일 날, 9월 1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뭘 했어요? 힌지 그림 그려놓고 이 힌지 꼭 봐야 돼. 이거 시계 비싼 시계 들어가는 거래 이거. 오토매틱. 이 비싼 시계 롤렉스 같은데 뭐 타타타타타 거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미세한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가가 이제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해서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지금 KH마트에 지금 더블 드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 주가, 우리가 했던 게 8,000원대, 9,000원대, 8,000원대. 8,300, 8,500원. 여기서도 시작이 그거. 계속 이거 강조를 했던 것들이 오른 거예요. 캠토닉스 상, 그 캠토닉스도 지금 신고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을 하라 됩니다. 지난주에 공개 방송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 요즘 카르마이라 모듈은 다 안 좋게 얘기하던데 전문가님 혼자 좋게 얘기하시네요. 그 안 좋게 얘기하는 증권사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산업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파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오늘 날씨가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가 바뀌면 당연히 파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한 겁니까? 지금 파도가 바로 앞에 있는 파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파도가 크니 작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식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씨를 딱 보고 오늘 파도가 크겠다. 그러니까 오늘 팍 오늘 날씨 딱 보면 햇볕 쨍쨍. 아, 오늘 파도가 약하겠다. 그런 걸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하자.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적인 재료를 선점을 미리 하자.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날 이제 공개 방송을 또 하고 거기에서 2기 메가 트렌드 2기 회원 모집을 하는데요. 제가 뭐 이번 주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종목 추천도 해드렸고 매일 한 종목씩 나갑니다. 매일 한 종목씩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 3차를 나눠서 제시를 해드리는데 앞서서 봤던 뭐 위닉스 뭐 이런 것들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미닉스가 이렇게 이제 와우밴드를 설치를 꼭 하세요. 만약 회원으로 다음에 하실 분들은 그럼 여기에 10월 11일이었나? 미닉스 10월 11일 추천주 미닉스 22,500원, 23,000원 이거는 보낸 거 그대로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랐으니까 뭐 보여드릴 상관없을 것 같아서 딴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개인들 또 우리 회원분들 뭐라 할까봐 자 위닉스 22,500원 23,000원 10월 11일입니다 위닉스 자, 이렇게 이제 10월 11일 언제 여기죠 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미리 재료를 선점하라 이 말이에요 미리 이렇게 미리 재료를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거 뭐 보여드리면 이거는 보여드리면 안 되고 오늘 거 보여드리면 안 되죠. 젠백스 이런 것도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탁 올라가면 이렇게 재료를 선점을 해라. 요거는 직접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보내드리죠. 아직까지 제가 환경에 많이 하니, 안 왔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없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K시텍이에요, K시텍. 자, 이런 것도
봐요. 17,800원 지금 이제 주가가 21,000원, 21,100원. 그러니까 2주다, 2주.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추천주를 매일 하나씩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1차, 2차, 3차, 그 비중은 제가 이런 AS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잡아드립니다. 여기 1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 2기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후기도 요걸 후기를 누르면, 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넣었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 뭐, 최고입니다. 계좌도 빨간불이 이제 무엇보다 차트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반등 계산기 듬입니다. 보세요. 정말 길지 않은 제 투자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강의 전문가 아침마다 밴드 뵙고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써보려고 해도 안 쓰죠. 낯간지럽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후기도 다 이렇게 나중에 한 번씩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근데 문의는 뭐야? 문의는 왜? 아, 이런 문의. 내가 텐데 1기 수업을 들었는데, 보세요. 2기, 이번 24일, 25일 2기 수업 하신 내용, 이게 다른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데, 이거는 뭐야? 문의하는 척 홍보해주는, 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얼굴로 뵌 적이 없던 분들. 근데도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거다. 그죠? 최고의 전문가. 이분은 오랫동안 저를 보셨네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교육 일정 24일, 25일, 저녁 7시, 10시에 약 3시간 동안 각각 3시간입니다. 총 6시간 커리큘럼으로 이제 진행이 되시고, 상품 가격은 70만원이고요. 지금 이렇게 커리큘럼 내용은 이렇게 메가트렌드 기준, 요거, 요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적정주가 계산기,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단기 고점 하살표, 요 세 가지는 직접 드립니다. 메일로 프로그램을 보내드려요. 공유 폴더에도 올려놓고요. 이런 혜택도 받아가시고요. 여기 넣어죠. 요 적정도 계산식, 주가만 계산식하고 고점 이렇게 형성되는 요 보시면 여기 고점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잖아요. 화살표가 이런 것도 같이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점에 이런 식으로 뜨죠.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드린다는 거죠. 대신 요거는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수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뭐, LG화학 이런 것도 고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보이죠. 주가 반등 계산기는, 성립 조건만 맞으면 100%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개 방송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맛보기 강좌가 따로 있는데, 맛보기 강좌 같은 경우에도, 맛보기 강좌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주소를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이, 자, 요 주소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요 주소로 한번 보시면 맛보기 강좌가 또 따로 있어요. 강좌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 그날 참석을 못한다 하시면 무제한 다시 보기 1개월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꼭 안 보셔도 돼요. 라이브 방송은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와우밴드와 문자로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또 한 달 동안 같이 무료로 해볼 수 있으니까 강의만 듣지 말고 또 한 달 동안 같이 보면서 수익도 같이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뭐 저도 제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면, 뭐
왔다 갔다 뭐 뜨내기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제외하고 많은 곳에서 활동을 했고, 그 활동 자체를 하면서 항상 어딜 가나 수익률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4월달과 10월달까지 안 좋았죠. 그럼에도 145%씩 이때 한국 경제 완전히 개판 났었죠. 그래도 저는 이때 이 정도 했었다. 2016년도는 제가 8개월 동안 303% 기록했어요. 8개월 동안. 거의 미친 수익률이죠.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요번에 2기 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기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1기보다는 2기가 좀 더 비쌀 것이다. 가격이 좀 더 비싸졌고요. 왜냐하면 저도 점점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여기는 또 회원분들 많아지면 많아지면 또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또 2기에 또 많이 오시면 또 3기가 좀 더 비싸겠죠. 나중에 3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좋은 혜택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카드 할부 됩니다.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이렇게 참여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한 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 또 다시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